하루의 7분 Self-Made English. 오늘은 시제를 다루는 두 번째 문법 강의로서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강의 주제를 보시고는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제는 그냥 현재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현재 시제는 간단히 현재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 외에도 훨씬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현재 시제는 그저 현재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강의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단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총 5가지의 쓰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쓰임을 예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쓰임입니다. 현재의 상태나 일 등을 묘사할 때. 자, 이 첫 번째 쓰임은 단순 현재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쓰임인 만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 곧장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He wants to eat pizza. Penny works at the cheesecake factory.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렇듯 단순 현재 시제의 첫 번째 쓰임과 관련된 문장들은 보통 지속적인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상태나 일이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것들은 보통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두 번째 쓰임입니다. 현재의 습관 또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예문을 보도록 하죠. My mother listens to radio every morning. I eat lunch at 1 on Mondays. 자, 이처럼 아침마다 라디오를 듣는 것,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점심을 1시에 먹는 것 등 습관 또는 반복적인 동작들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세 번째 쓰임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낼 때. The sun rises in the east. Dogs have 4 legs. 자, 위와 같은 사실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또는 변하지 않는 사실들은 현재 시제로 나타나게 되니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현재 시제의 네 번째 쓰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쓰임을 흔히 미래 대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쓰임의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next movie starts in 15 minutes. If it's sunny tomorrow, we'll have a picnic. 자, 우리의 예문에서 봤듯이 미래 대용으로 쓰이는 현재 시제들은 in 15 minutes나 tomorrow와 같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위의 두 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쓰임을 보도록 하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할 때. 자, 우리는 이 쓰임을 위의 네 번째 쓰임과 같은 맥락에서 과거 대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거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도록 하죠. The Black Death devastates Europe between 1348 and 1350. Socrates says, Know thyself.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던 것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도 모두 과거의 일이지만 이 같은 일을 언급할 때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제를 다루는 두 번째 문법 강의로서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단순 현재 시제가
단순히 현재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모두 이해하시겠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기 앞서서요, 이번 강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죠. 현재 시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상태나 일 등을 묘사할 때. 두 번째, 현재의 습관 또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세 번째, 일반적인 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낼 때. 네 번째, 미래 대용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다섯 번째, 과거 대용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우리 7분 영어 가족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욱더 재밌는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뵐게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